친환경 견과류 회사 유기쌤의 이문수 대표고요. 부족한데 많이 불러주신 것은 아마 같은 임씨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씨고 임업인 예, 또 멘토링 그리고 저도 임의수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친환경 위주로 견과류 회사를 6년째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견과류 회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5년도에 그 호두 사장님이신 영도 여기 계신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게 되고 특히 저는 영업 쪽에 좀 잘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잘 키워놓고 또 같이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한 30% 정도 부여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유기쌤이라는 그 견과류 회사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견과류 회사가 쉽진 않았지만 지금 직원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28명 정도 되고 또 매출도 작년에 28억 정도 되고 올해 목표가 한 35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또 작은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직원 관리하는 부분들 있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으니 좀 많이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어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깊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좀 즐겁게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해오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 또 여러 여기 전문가분들 또 선구자분들 그리고 비록 큰 대우는 못 받을지 모르지만 예, 또 농업에 관심 있고 우리의 꿈을 이 농촌에 농업에 임업에 두려고 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저희 회사 소개와 그리고 제품들 소개 그리고 견과류 가공에 대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도움이 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주제는 상생과 집중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간식을 드셨잖아요. 저희 회사 제품을 드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직접 재배해 주신 그 농산물 뭐 대추라든지 호두 그 다음에 뭐 땅콩 뭐 이런 제품들 잣 같은 거 여러 제품들을 한 팩 안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모아놓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상생과 집중 이 두 글자만 기억하셔도 좀 가공 쪽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부족하지만 그 회사 소개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저 충북 영동에 있고요. 저희 유기쌤이라는 부분은 이제 친환경 견과류 쪽으로 타켓을 잡았고요. 그 친환경이 때문에 유기농, 그 다음에 생명과 사랑 나눔의 유기공동체란 또 공동체 회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근원이 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을 근거로 서로 나누고 우물이란 것은 서로 화합하고 공유하는 그런 장소였듯이 그런 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유기섬을 2009년에 창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6년차 지금 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 호두 하시는 사장님이 근거가 충북 영동이었습니다. 뭐 꽃감도 유명하고 포도, 그 다음에 호두가 유명한데요. 그분이 이제 부모님께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호두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작은 유통, 인터넷으로 팔고 이렇게만 했는데 저와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세워놓고 거래처를 만들고 확보하고 그때 단순히 포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두를 잘 다듬어서 용기에 담고 땅콩을 볶은 거를 사와서 그대로 비닐봉지 담아서 납품하고 아주 단순한 거였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거래처 늘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선물 세트라는 호두 그 다음에 뭐
잣 같은 거, 그 다음에 감말랭이 같은 거, 감이라든지 이렇게 조합을 잘 해서 선물 세트로 나가는 그런 회사를 잘 거래처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유기농, 친환경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 방향이 이런 견과류 회사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포커스를 갖고 견과류 회사지만 친환경 쪽으로 자꾸 이제 단계를 높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또 기회가 다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됐고 그러면서 거래처를 하나씩 늘려가겠습니다. 그 처음에 그때는 가공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소포장 다른 사람이 가공한 걸 담아서 했었는데 제가 다시 작게 시작했지만 아, 죄송하지만 6천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아, 그럼 작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 있고 그래서 가공을 어떻게 시켰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트럭에서 땅콩을 볶는 조그만 거 있죠. 그것을 한쪽에다 놓고 그거를 직접 땅콩을 가공해서 한 12kg 뭐 이 정도 사이로 볶아서 가공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공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5kg를 두 번 이렇게 볶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땅콩 그 양을 갖고 땅콩 양만 저희가 하는 1년의 양이 한 70톤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호두, 뭐 대추, 그 다음에 제가 감말랭이도 하고 이런 제품들을 잘 포장해서 나가고 하면서 가공에 대한 조금 더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들을 제가 해왔던 거래처들, 알고 있던 영업해왔던 거래처들을 지속적으로 영업하면서 이제 인터넷 쪽이라든지 뭐 GS샵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을 늘려가면서 드디어는 지금 큰 업체, 뭐 중간도 큰 업체가 있었지만 2011년에 아, 자연드림이라는 아이크업 생협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M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땅콩을 가공하고 모든 제품을 이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저희가 회사가 작았거든요. 근데 기회가 단 거는 뭐냐면 저희가 국산만 했다는 거. 다른 큰 업체들이 경쟁한 업체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수입산을 하다 보니까 혼용되는 위험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시설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자리 잡았던 업체지만 저희 회사는 아주 작은 업체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 그 국산 그리고 친환경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회사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신뢰를 얻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돼서 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몰과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2013년 작년에는 이제 초록마을 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하고 올해는 이제 더 확장을 좀 잘해서 충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영업을 또 이런 제품 저희 회사가 어떤 가공 이런 제품들을 잘 선정을 하면서 물론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워낙 그 수입 업체들이 이런 제품을 잘 개발해 놓고 붐을 일어나지만 거기 많은 경쟁 업체가 많습니다. 뭐 10군데 20군데 계속 늘어나요. 근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산. 네, 국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유기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자기만의 특성을 갖는, 조금 더 방향을 자기가 잘하면서 조금 더 친환경으로 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을 높이는, 경쟁이 안 되는 쪽으로 가면, 아, 이 제품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 특별한 마찰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지, 좀 특성화시켰고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를 경험했기 좀 준비했기 때문에 좀 나아갔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둘의 생협이라는 또 아이쿱 생협처럼 그거보다 아, 좀 작지만 또 큰 업체가 지금도 계속 또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에 이 제품으로 또 개발을 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 제품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는 이런 저희가 주운 메뉴였던 이게 땅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바라기씨, 무농약 해바라기씨. 저희 땅콩도 일반이 있고요. 일반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반을 시작했지만 수준을 높여서 저희는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 저희 같은 경우는 무농약이 한 올해 계획이
30톤 정도, 20톤에 3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땅콩만. 주가 이제 땅콩이고요. 호두, 해바라기 씨 이런 걸 담아서 기본적인 계속 해왔던 제품입니다. 대추를 소포장한다든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 하고 계신 제품이지만 이거를 저희는 잘 모아서 견과류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좀 저희 회사의 특징이고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호두도 무농약적으로, 대추도 전농약.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무농약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친환경을 간다는 건 무농약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발 앞서야기 때문에 무농약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계속 저희가 뭐 은행도 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대추 드셔보셨던 대추 이런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성들이 좀 생겨나고 그걸 잘 개발해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추를 넣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는 편이고 수입 제품은 들어와서 아주 뭐 쿠팡이나 뭐 티몬이나 이런 소셜 그다음에 쇼핑몰 업체들이 막 도배를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체는 거기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산이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준에 이제 두 배가 됩니다. 이게 보통 수입사는 한 천 원 정도 하거든요. 소비자가가 조금 비싼 건 뭐 1200원, 1500원 하는데 저희는 요거는 이제 2200원 정도 합니다. 거의 두 배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좀 타켓을 잘 모아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좋은 경우가 생겨서 이런 이런 하루 경과란 제품들, 뭐 이제 햇살 경과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잘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제품 중 하나인데요, 친환경 제품들 기존에 이제 이런 선물 세트 업체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저희는 또 그런 업체와 다르게 가려야 되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가야 되니까 요 제품들 다 친환경 왔습니다. 뭐 호두 같은 경우는 무농약, 대추 같은 경우는 유기농, 유기농도 구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잣 같은 경우는 유기농. 지금 드셔보신 거는 요 제품 속에는 무농약 땅콩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잣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농약 대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농약 왔습니다. 서리태 드셨죠? 서리태는 무농약 그리고 서리태에 그 뻥을 해서 그 유기농 설탕을 시럽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 약간 그 색깔이 있는 거는 제주도의 백년초가루 이렇게 해서 특성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하면서 또 선물 세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수준을 높여갔습니다. 저희 제품 또 회사 소개를 잠깐 했는데요. 저희 회사의 장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과류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다른 품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도 하다가 가루 품목도 해봤습니다. 뭐 녹두가루 빠보기도 해보고 뭐 가루를 조금 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접고 집중하는 게 더 좋구나.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는 품목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그런 품목들은 이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과류 제품 중에서 앞서갈 수 있는 국산 친환경 환경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견과류 선물 세트 등 세트 품목을 이렇게 다양화해서 좀 그 고객들이 말하자면 납품업체들 뭐 여러 가지 뭐 오창농협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품목들 다양하게 모아서 왜냐하면 이 거래 여러분이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아까 소비자 뭐 1,000명, 2,000명 만들면 참 좋은데 또 그렇게도 만드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걸 잘 만들어서 납품 쪽으로 아니면 저희 같은 가공업체 납품할 수 있고요. 직접 큰 거래처도 영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업체도 예를 들자면 매장이 뭐 10개라든지 20개라든지 이런 업체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그런 업체들을 이제 영업할 때 그 담당자들이 한 품목 한 품목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믿을 수 있게 좀 저렴하게
품목을 잘 해주면 그거를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분들이 그 거래처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또 영업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개인 소비자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상품 개발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먼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수입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뭐 쿠팡이나 아니면 홈쇼핑에서 막 50% 세일, 뭐 쿠팡은 50% 대부분 하니까 다 50% 홈쇼핑 하면서 많은 품목 사람들이 이제 하루 경과라든지 이런 견과 품목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 이렇게 대세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드시다가 좀 쩐대도 나고 수입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수준이 이제 한 단계 높여야겠다 하신 분들이 저희 제품을 비싸더라도 좀 먹게 되십니다. 말하자면 소비자층들이 이제 팀을 좀 더 높은 그 버스로 갈아타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영업을 통해 또 거래처 확보를 하는 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만나든 또 중간에 저희 가공업체 이런 저희 업체를 만나든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쓰는 그 유통업체를 만나든 아니면 뭐 생협이든 이런 업체를 만나든 그런 업체 끊임없이 정보도 알아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 유기쌤의 견과류 사업 그다음에 전반적인 한번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견과류 소포장 소본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포장을 하고 땅콩을 담든 뭐 대추를 담든 이렇게 간단하게 소분만 하고 이런 위주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제조를 조금씩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게 되면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가공을 하려면 자기가 가진 기반을 갖고서 이제 가공을 조금씩 해야 그 노하우가 생기면서 업체도 또 제품도 개발하고 업체도 영업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자기가 가진 품목 갖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 방향을 찾아가면 조금 더 노하우가 생기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올해 저희 회사는 그래도 이렇게 가공 쪽에는 딱 견과류 가공 쪽에는 안정된 회사로 그래도 좀 돼 있습니다. 물론 수입업체 큰 업체들에 비하면 아직 이제 작지만 그래도 국내 친환경 이런 견과류 딱 회사들은 뭐 그래도 저희가 제일 그래도 큰 회사입니다. 좀 그래서 올해 그 저희 나름대로 상품 개발실을 만들고 또 인재를 채용해서 견과류 가공회사 전문 회사로 이제 키워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견과류 이렇게 제품에서 계속 가공을 해서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고 곡물 요즘에 이제 뭐 시리얼이 이런 곡물들 뭐 잡곡 콩 여러 가지 제품들 해서 그런 거 연관된 그와 이렇게 매치되고 뭐 서로 혼합된 것들을 통해서 제품들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멸치와 견과류 같이 혼합된 제품을 만들어서 좀 그것도 납품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수입 견과류로 성장한 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회사는 그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쟁에서 저희가 칠 수밖에 없는 규모고 그전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그러나 큰 경쟁 회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 네. 저희 나름대로 장점인 국산 견과류 제품을 잘 중심으로 그 상품을 잘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 친환경 견과류 쪽으로 한 발 더 앞서가는 쪽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좀 경쟁에 좀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임산물 유통과 가공 사업의 미래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농사를 지시려고 하시고 혹시 가공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임산물이 당연한 거고요. 좋은 소비자들, 그다음에 좋은 거래처, 좋은 뭐 가공업체들. 그다음에 처음부터 가공할 수 없으니까 좋은 가공처를 만나고 좋은 거래처를 사람들 만나서 좋은 마음으로 어쨌든 신뢰를 쌓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가서면 그 기회가 오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계획하다 보면 그 기회를 조금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그 임산물을 바탕으로 그 제품만의 그 임산물의 특징을 살려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앞서 나간 사람들이 또 회의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로 지금 몇 가지 한번 들어보는데 여기 그 전문가분 네 분이 오셔서 이제 밤하고 그다음에 대추, 호두, 그다음에 떫은가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을 봤는데요. 밤을 어떻게 하면 가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가공해서 잘 팔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밤 까는 기계가 있습니다. 밤 까는 기계를 이렇게 밤이 이제 그거를 진공을 해야 색깔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가니까 깐 밤을 진공을 폐기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요즘에 기본이지만 약당 밤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칼집 돼가지고 조그만 중국산 밤. 그 밤을 잘 먹어요. 저희 딸도 좋아하고 뭐 이만큼 자루로 수입산 사가지고 물론 저희 충주산이니까 충주밤도 먹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군밤 그거를 양면 후레이판에 사과 후레이판에서 구워서 그 먹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국산을 이렇게 하면 좀 좋은 제품이 되는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칼집을 내서. 근데 하나 힌트 얻은 건 뭐냐면 만남의 광장 오다가 제가 군밤을 사가지고 왔어요. 굽고 있더라고요. 한 봉지에 5,000원. 근데 거기 뭐냐면 그 밤을 껍질째 밤 까는 기계에 넣는 거예요. 밤 까에 넣으면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서 밤 속에 넣어도 터지지, 물론 좀 터지겠지만 그래도 많이 팍 튀지 않고, 그죠? 그래서 혹시 밤을 파시고자 하신 분 있다면 잘 아시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재배하는 게 있다면 밤 까는 기계 통해서 거기다 놓고 혹시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 하면 소비자들이 그걸 밤 부어 먹으면 아주 쉬우니까 좋은 밤맛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호두. 호두는 제가 본 건 이런 거겠습니다. 뭐 이마트 쪽에서 하던데 황토방에서 구워낸 호두. 저희 시럽을 좀 만들어서 하지만 뭐 시럽을 바른 호두 조각.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호두, 견과 같은 이런 혼합을 몇 가지 해서 맛을 좀 섞어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 파는, 여러분이 만들면 좀 저렴하니까. 저희는 인가공을 많이 붙여야 될 수밖에 없는 유통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이거 조금씩 만들면 또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떫은 감. 저희는 감말랭이라고 이걸 가져와서 포장해서 잡는데 감말랭이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떫은 감이든 무슨 감이든 감을 잘 말리거나 아니면 바삭하게 말리거나 씻어 나온 감.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대추는 여기 보시듯이 슬라이스에서 그런 거는 이제 바삭하게 말려서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스퀴저가 잘 넣고 밀봉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을 조금씩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아는 그동안 6년 정도, 10년 정도 견과류 쪽에 가공 쪽에 조금씩 해왔던 걸 좀 나눠드렸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시어 그 다음에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고객들을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좋은 유통하는 사람들 그 좋은 회사들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하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좋은 바탕 위에 협력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또 정보와 노하우를 많이 얻기도 하시고 또 서로 공유도 하고 이게 상생해야 사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포장이라든지 노하우 이 가공 쪽에 있는 것들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서슴없이
사심 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그 뭐 특허 비슷한 거는 다 알려드릴 수 없어도 그 전 단계까지는 제가 거래처도 알려드릴 수도 있고 뭐 가공처도 알려드릴 수 있고 다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제품들 개발해서 여러분 사업에 많은 번창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을 내리면 상생과 집중입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속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이웃과 그 다음에 거래처와 이렇게 소비자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런 때가 됐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 비전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천만 원 시작했잖아요. 그게 크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하나 물론 영업이란 부분이 좀 있어서 했지만 지금 한 6년 만에 올해 목표가 지금 35억 정도 됩니다. 내년이 50억 정도 목표가 되는데 이렇게 아주 적게 시작한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던 부분은 좀 이렇게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꿈꿔왔어요. 하나님 이뤄주시더라고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 내가 신뢰를 그 바탕으로 때가 됐을 때 내가 잘하는 것들을 집중하면 그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다른 용업회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라는 농업회사 법인이거든요. 해외 농업 쪽에도 제가 미얀마에 농사도 짓고 있고 이번에 이제 12월 말에 작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의 치앙라이. 해외 우리 기술들을 거기 보니까 기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기술들을 또 해외 쪽에도 전수시키고 그래서 비즈니스 쪽으로도 관심 있으셔서 좋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들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유기생 치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예, 저를 바꿔달라고 하면 제가 서슴없이, 사심없이 중요한 정보들이 된다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견과류 방부 처리 노하우가 궁금한데요. 방부 처리를 하지 않나요? 아, 농산물 방부 처리하는 게 없죠. 아, 이거 유통을 할 때 방부 처리가 전혀 없나요? 네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땅콩인데요. 전에는 제가 진공을 했습니다. 진공을 했는데 지금 바꾼 게 뭐냐면 여기에 조그마한 습기 제거제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습기 제거가 아니라 산소 흡수제예요. 견과류는 이렇게 부패하는 게 쩐내라는 이런 쩐내라고 하죠. 그 산패를 줄이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공을 하면 이게 3개월 가고 6개월 가고 맛이 비슷하게 갑니다. 2개월, 3개월. 근데 그거 안 넣으면 이렇게 좀 찌그러졌죠. 이거 안 넣으면 진공 안 잡아주면 이렇게 꼭 밀봉이 되더라도 2, 3개월이면 특히 여름이면 한 달이면 맛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공도 잡는 방부제 없이 그러니까 산소를 없애는 그런 것이 산소 흡수제라고 합니다. 그걸 넣으면 저절로 이 산소가 없어져서 이제 부패가 줄고요. 이런 뭐 여기다 호두도 산패가 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밀봉을 합니다. 대출하기 위해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봉을 하고 여기다 이제 산소 흡수제 죄송합니다. 습기 제거제. 그래서 이런 거래 만약에 이런 걸 원하시면 뭐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저에게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